자, 이 시간에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까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뜻이 있다. 이 뜻은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다. 좋은 뜻은 진선미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쁜 뜻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이기심이야, 욕심이야. 왜? 내 말 들어주면 좋아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뭐예요? 미워하고, 혼내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사랑답기 위해서는 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인간일지라도 사랑해. 왜?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 주시는 사랑. 네. 이거는 우리 인간 차원에서 생각하면 비합리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아무리 강한 사랑이라도 죽은 자기 애기도 못 살립니다. 네. 아시겠죠?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랑이 바로 모성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 애기가 죽어도 그 모성애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려요. 그 왜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하고 그 엄마의 모성애하고 잽이 안 돼서 그래요. 왜 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 사랑은 지 새끼밖에 안 사랑해. 옆집 새끼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그 위대한 모성애일지라도 얍삽해요. 얌체 같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차원의 사랑도 미워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화내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가 환자로서 이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건적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줘야만 내가 좋아해주고, 그렇죠? 그게 안 되면 화내고 미워하고 맨날 들쑥날쑥 뭐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그랬다가 이튿날 되면 밥도 안 해주고. 예, 네, 뭐 맨날 변해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상대방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사랑을 하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고?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고, 사랑이라면 하지 말 것을. 이렇게 돼서 사랑이 오히려 우리의 스트레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그런 사랑이 조건적 사랑, 인간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무런 조건 걸지 않아요. 내 말 잘 들어야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아차 댕겨서 아차 잘못 배우면 맨날 조건적 사랑만 배워요. 교회 새벽기도 잘 나오고 십일조 잘 내고 교회 청소 잘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이거 인간 사랑이죠. 조건적 있지.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거를 여러분이 철저히 바꿔야 돼요. 바꿔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그 생명력을 여러분의 유전자가 받아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상대방을 부려먹고 싶어요. 그럼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섬기고 싶어요. 네.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이기적인 존재들이 돼 있어, 벌써. 조건적 사랑에 쩔어가지고. 그래서 이상군 박사가 지가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이상구도 역시 뭐요? 이기적인 존재임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배우고 더 깨닫고 감동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무조건적 쪽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한번 이거 잠깐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도 결국 여자, 사람인 여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식이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들도 인자요, 아니요. 우리도 인자입니다. 우리도 사람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 말은 참이 좋은 뜻입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사람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짐은 그래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 예수님이나 자기나 사실은 동등한 그런 존재다.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왔습니다. 온 것은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이 땅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다.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누가 누구를 찾아와야 돼요?
높은 사람이 찾아와야 돼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찾아와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우리를 무슨 대우합니까? 낮은 사람 대접해요? 높은 사람 대접? 높은 사람, 그렇죠. 높은 사람 대접이지. 예. 이 성경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린 자꾸 하나님께로 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면, 자꾸 뭐, 자꾸 이렇게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능하면 우리들 차원에 내려오셔서, 우리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친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 아시겠죠?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자,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댕기면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십시오. 얼마나 잘 섬기는지, 그, 예? 그래서 잘못 섬기면 뭐요? 국물도 없고, 잘 섬기는 사람은 천국 갈 거라. 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자꾸 가르쳐. 예? 봐,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뭐요? 않았다는 거죠. 예.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섬기려고.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긴다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뭘 보면 알아요? 뉴스타트에서 뭘 배워보니까? 그렇죠. 유전자를 배워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긴다면, 우리는 몰라. 우린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 아, 상구 몸에 유전자가 아자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럼 상구는 잔다고 바빠서 몰라. 아무것도 못해. 그럼 하나님이 생명을 보내서 T세포를 암세포 있는 쪽으로 보내고 그 꺼진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서 누가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밥 먹고 여러분이 소화시키는 사람 손들어 오세요. 여러분 먹은 밥이 음식이 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음식 일단 여러분이 씹어서 위장으로 들여보내면 이 음식이 소화가 돼가지고 그 음식 속에 있는 영양소가 여러분의 피 속으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첫째, 그 음식이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가 되려면 각종 여러 종류의 소화 효소가 생산이 돼야 돼요. 단백질 소화 효소, 전분 소화 효소, 이런 혹은 지방 소화 효소, 이런 각종 소화 효소들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 소화 효소들이 생산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각종 소화 효소들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거 몰랐잖아요. 그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든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잡수신 음식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아하, 얘는 오늘은 이 소화 효소가 필요하겠구나. 그럼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꺼져 있는 유전자 탁 켜줘. 탁 켜줘. 그러면 그 소화 효소가 생산이 돼서 그 특별한 영양소를 소화시킨다. 여긴 또 이런 걸 먹었구나, 상구가 오늘. 그러면 이 유전자를 켜줘야 되겠다. 상구는 뭐 하고 있어요? 밥 먹고 산책하고 있어. 아, 경치 좋고 날씨도 좋구나. 응? 지금 막 소화시키고 있는 건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고 있어. 철저한 섬기시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성기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나의 뭐예요? 나의 종이야. 예?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들어와서 다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줘.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알아서 해주는 거야.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 여보, 뭐 해줘? 뭐 해줄까? 그러면 이제, 우리 남편들 느낌에는 어떤 느낌이었는 줄 아세요?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꼭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어. 애기 키울 때는 뭐가? 애기한테 안 물어보면서. 남편도 알고 보면 뭐게? 애기요. 그래서 이 애기 키우느라고 욕 받네. 그럼요. 이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 뭔가 아기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뭐만 구비해 주면 돼? 기본 여건만 구비해 주면 돼. 아세요? 그래서 뉴 스타트 하는 게 하나님의 섬김을 가장 잘 받는 길이야. 그것이 하나님께 효도하는 길이야.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섬기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효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잘 섬기도록 해주면 하나님이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따 이 자식 섬기기 참 좋네.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를 하실 수 있단 말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박수. 예. 이거보다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이 날로 섬기러 온대. 이런 하나님을 가져야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있어요. 맨날 아이고 이렇게 성기가 천국 가겠나 정말 모르겠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신앙은 스트레스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뜻, 이런 뜻이 최고의 뜻이다. 이 최고의 뜻의 본질이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2부에는 성경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무조건적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쪽에는 생명파가 있고, 그렇죠.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뜻이 있고, 이쪽에는 뭐요? 나를 죽이는 사망의 뜻, 조건적 생각. 이 조건적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맨날 미워. 맨날 열을 받아. 맨날 불평이고. 그렇죠? 근데 이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항상 내가 충분히 못 숨겨줘서 그렇지. 그렇죠? 아, 항상 그 상대방이 나한테 잘 안 해준다고 열받을 일은 없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는 진선미, 여기는 진선미의 반대. 이 뜻이 우리의 뇌로 들어오고, 그래서 이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 생명파냐 사망파냐,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뇌파가 달라지고, 이 뇌파가 신경을 통하여 온몸으로 퍼져서 생체 전자파를 형성하고, 이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저 이거를 이제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근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뉴 스타트 하는 사람은 이 원칙을 딱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넣어서 이 원칙에 이 결국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 내 뇌파가 항상 알파파를 유지되어야 되고, 알파파를 유지하려면 어떤 뜻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그런 사람이죠. 자, 자가 면역병이란 병은 이제 이거를 알아야 돼. 자, 자가 면역병이란 병은 어떤 병이냐면, 우리 몸 안에, 인간의 몸 안에, 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크게 나눠서 이 세 종류의 세포들이 피 속에 있어요. 적혈구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밖에는 안 해요. 혈소판은 모세혈관에 뭐 조금 빵꾸가 났다든가 그러면 거기 가서 땜질을 딱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소위 우리가 백혈구라고 부르는 이 백혈구들이 면역세포들입니다. 면역세포들. 그런데 백혈구에는 한 12가지 정도의 종류의 백혈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백혈구는 제가 계속 자주 보여드린 T세포도 백혈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면 호중구라는 백혈구가 있어요. 호중구. 호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중은 뭐냐면 중성색소. 그래서 호중구라는 백혈구는 주로 뭐 하느냐 하면 병균들을 잡아먹는 병균들. 그 다음에 이 T세포는 여러분이 배웠다시피 하는 일이 여러 가지입니다. 암세포 죽이고, 바이러스 죽이고, 그 다음에 균들 중에서 아주 골치 아픈 균들은 이 T세포가 알아서 죽여요. 예를 들어서 결핵균. 문둥병균도 결핵균입니다. 아시겠죠? 결핵균에 속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골치 아픈 곰팡이. 네, 곰팡이. 그래서 이 T세포가 아주 중요한 백혈구 중에는 가장 중요한 백혈구. 즉 면역세포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T세포는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암세포가 있으면 뭐예요? 막 암세포를 막 죽여요. 파괴한다고.
그 바이러스도 막 죽이고, 죽이는 힘이 아주 강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자가 면역병이라는 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이 T세포가 변질되는 병입니다.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가 안 하던 짓을 하게 됩니다. 본래 T세포가 해야 될 짓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바이러스 죽이고, 결핵균 죽이고, 곰팡이 죽이고, 암세포 죽이고, 이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도록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돼 있는 T세포인데, 이 T세포가 유전자의 변질이 와가지고, 이 T세포가 엉뚱한 안 하던 짓을 하는 T세포가 되어버려. 그게 안 하던 짓이란 게 뭐냐면, 나 자신을 공격해. 나 자신을. 그런, 예를 들어서, 나 자신, T세포가, 멀쩡하던 T세포에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 자신의 관절 조직을 공격하면, 그게 바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이에요.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갑상선을 공격하면, 그게 바로 갑상선염이야. 내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안 하던 짓, 내 근육을 자꾸 공격해. 또는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 그러면 근육염, 근막염. 그래서 근육통이 오고, 그래서 T세포가 하는 거야.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또, 어떤 경우냐면, 이 변질된 T세포가 올라가서, 이 모근 세포만 골라가지고 죽여. 그럼 어떻게 될까? 머리카락이 자꾸 빠져요. 그래서 요즘 젊은 여자들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자들 중에 이 소위 원형 탈모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 머리카락에 수북이 빠졌는데 그걸 보면 뭐예요? 여기가 텅 비어 있어. 그 이렇게 보면, 아이고, 여기 머리가, 똑 동전만큼 뭐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러냐? T세포가 그 동전, 있는 부위에 가서 모근 세포를 다 죽여가지고 거기만 머리가 쏙 빠져버려. 그래서 가발 쓰고 다니는 여자들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게 전신 탈모증이라는 병도 있어요. T세포가 어떻게 된 판인지 우리 몸에 나 있는 털이란 건 다 찾아가지고 그 뿌리를 공격해서 죽여. 그러면 온 몸에 털이 다 빠져요. 눈썹도 빠지고요. 뭐 음모, 겨드랑이 막 다 빠져 털 하나도 없었죠. 그런 이 참 자가 면역병은 어떻게 어떤 상황 굉장히 참 신기할 정도로. 자, 또 이 T세포가 변질된 T세포 뇌에 올라가 가지고. 뇌세포를 공격해. 그러면 이제 뇌 이상이 오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뇌세포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있어요. 도파민. 이 도파민은 굉장히 자 여러분 이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알죠. 내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해주는 물질. 그런데 이 도파민은 엔도르핀보다 더 좋아. 엔돌핀은 아 좋다 참 좋네 아 좋다 행복하다 야 오늘 비룡폭포 그렇죠 참 행복했죠 아 참 경치도 너무너무 좋다 이제 엔돌핀인데 도파민은 뭐냐 우와 이렇게 도파민이야 아시겠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돼? 막 흥분도 되면서 막 흥분이 조금 가라앉으면 뭐가 나와? 춤이 둥실둥실 나오게 하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 있어.
그래서 우리들이 간간이 이 도파민이 생산되면 그게 살맛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그런 살맛이 나도록 하는 그런 물질을 생산해 놨습니다. 아세요? 아, 하도록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 저는 도파민 나오는 때가 언제게? 예를 들어서, 너 먼저 시간 났대! 우와! 아시겠어? 응.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응. 그렇지. 좋았어. 응. 이게 도파민이야. 아시겠죠? 응.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이 T세포가 뇌로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만 골라가지고 때려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돼요? 도파민이 부족한 사람이 돼버려. 이제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 이제 빡! 하고 막 흥분되고 막 너무 좋고 막, 이런 것도 하지만은 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함께 유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소위 그 무용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 그럼 얼마나 유연해요? 응? 그 여자 모델들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는 게 도파민인데,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게? 뻣뻣해집니다. 굳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같이 굳어져요. 응.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그런, 이런 현상을 파킨슨시 병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변질된 나의 T세포가 내 뇌에 올라가서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골라서 죽여서 그래요. 그리고 저기 또 루푸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루푸스는 어떤 병이냐면 우리 몸 속에 있는 모세혈관을 T세포가 가서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을 파괴하니까 어떤 현상이 있겠어요? 출혈이 자꾸 돼. 피하 출혈이. 그래서 여기 시뻘건 반점이 생기고 그 반점이 헐어요. 그래서 빨간 반점을 홍반이라 그러죠. 홍반. 그 다음에 그 빨간 반점이 흐르면 흐는 거를 낭창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전신에 생길 수가 있어. 막 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콩팥에도 생겨. 심지어 뇌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전신적으로 홍반이 생겨서 흐려서 낭창이 된다. 그래서 그 병명이 뭐냐면,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이에요. 빨리 하면 힘들어. 전신선 홍반성 낭창증. 심각한 병이에요. 심각한 병. 예. 심각한 병. 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을, 진짜 심하게 앓으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 여기. 피아니스트 김현수 씨. 그 옛날 김현수 씨 별명이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 아주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습니다. 병원 막 아무리 댕겨봐.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만나서 깨끗이 나버렸어. 아시겠죠? 제발 한 일도 없어요. 벌써 한 25년?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이 뒀어 교재 자 그러면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되면 낫는 거예요? 티세포의 유전자가 정상으로 어떻게 회복되면 저절로 나아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은 유전자라니까요. 어떤 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눈치 좀 빠른 사람들은 여기 올 때 뭐 박사님한테 그럼 이거 물어봤지. 1. 이거 물어보고. 2. 이거 물어보고. 3. 이거 물어보고. 눈치 좀 빠른 사람들은 한 3, 4일 있으면 뭐요? 물어볼 게 하나도 없어져 버려. 아, 알았다. 뭐 물어보고다고 할 것도 없어. 아, 낫는다, 카이. 뭐 다 유전자 문제고 유전자는 회복될 수 뭐예요? 있는데 뭐 생명만 들어오면 그리고 기본 여건만 잘 갖춰주면 근데 뭐 또 물어볼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낫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남 혼자서의 경우, 뇌로 전이가 돼가지고, 두통이 심하고, 예, 이, 걷는데 중심도 잘 못 잡고, 근데, 여기 와서, 정말! 오! 이러다 보니까, 아프던 두통이 언제 없어졌는지,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리고, 걸음도 뭐예요? 중심이 잡히네. 그거 다 누가 섬겨줘서 그래요. 하나님 섬겨줘서 그래요. 아시겠죠? 섬겨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종으로 모십시오. 하나님 종으로 모셔야 돼. 네. 네.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해주시는 게 그게 바로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뜻을 품었길래 유전자는 뜻에 반하는 건데 이게 이제 T세포 유전자인데. 도대체 어떤 뜻을 품었길래 이렇게 돼서 이 T세포 유전자가 나를 공격하는 그런 T세포로 변질시키는 유전자로 변질되죠. 무슨 뜻, 어떤 뜻일까?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어떤 뜻? 자. 자가 면역병은 내 T세포가 나를 병들게 하는 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나를 병들게 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 T세포가. 근데 그게 내 T세포가 하는 일은 아니야. 내 T세포는 단순히 무엇에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까? 예, 네. 자, 이 뜻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이 뜻에 반응하고 있을까요? 예, 네, 사망이에요. 그러면, 자, 사망적인 뜻에 반응하고 있는데, 어떤 종류의 사망적인 뜻? 그래서 이 자가 면역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물론 걸리지만은, 남자들이 이 자가 면역병에 예,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 왔습니다. 자 이제 헷갈리네. 남자들이 이런 병에 걸릴 때는
남자들이나 여자들 중에는요, 여자들이 걸리는데 여자들 중에도 아주 착한 여자들이 걸려요. 그 이 병은 착한 사람들이 걸려요. 남자도 착한 남자들이 걸려요. 이제 저 같은 남자. 착해요. 착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댕기고 뭐 이런 거 보면, 성향을 이렇게 보면, 어떤 애들은 착한 게 제일 중요한 애들이 있어. 그렇죠? 또 어떤 애들은 착하고 뭐고 상관이 없어. 그죠? 욕심부리고, 막 우기고, 착한 거, 착하기 별로 싫어. 아시죠? 뭐 정치가들 되려고 그러면 이제 정치가는 착하고 싶은 정치가는 이거 힘들더라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여자들도 보면, 어떤 여자들이냐면, 내성적이고, 이 주위 사람들하고 안 싸워.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우기를 막 식은 죽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싸울 일도 아닌데도 막 다다다다다.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잘못은 전부 상대방이래. 상대방. 이런 여자들은 축하합니다. 자가 면역병에 안 걸려.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사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그런 줄을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참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뭐 화나는 일만 있으면 그냥 막 즉석에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래서 상대방의 상처를 많이 주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따따따따따따따따 하면 그냥 같이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주로 되게 당해요. 아시겠죠? 이 싸우는 게 싫어요, 우리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집에서 이제 클 때, 그 부모님들이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리고 상구는 역시 착해. 역시 상구는 상구야. 이런 칭찬만 듣다 보면, 착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안 착하면 아주, 마음도 안 편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여자로서 그렇게 자라면 그게 더 심해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집, 그 여자 집은 별로 돈이 없는데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부잣집에 시집살이를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힘들잖아요. 시누이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 그러면 억울해도 말할 수 있어 없어. 친정엄마한테 시간 나면 이것만 하다가 그럼 친정엄마는 맨날 뭐라 그래요? 참아야지. 참아야지. 나중에는 전화해봐야 맨날 참아야지. 이 애미는 얼마나 참았는지 아냐? 뭐 이래서 하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해결 안 되죠. 그래가지고 착한 거를 유지하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죽겠어. 죽겠어. 그래서 마침내 이 며느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는 거요? 예, 이 사망파가, 이 악령이, 이 잡신이 이렇게 살기보다는 뭐요?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제가 좋은 상상하라 그랬죠. 죽는 게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뭐 여기서 안에서 죽음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그렇게 변해요. 특히 본인 자신의 T세포 유전자가 나를 죽이는 T세포로 변해요. 그래서 T세포들끼리 모여서 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으려고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진짜 그래. 그러면 이제 T세포들이 우리가 주인님을 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뜻에 반응한다니까요, 뜻에. 그래서 이쪽 악령의 뜻, 잡신의 뜻이 들어가면 이 T세포가 잡신의 뜻대로 변해. 예.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거. 남자들 차원에서는 이런 병이 생기는 원인은, 남자들은 착하다도 중요하지만은, 남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우수하다. 우수하다. 우수하고, 뭐를 많이, 뭐예요? 업적을 많이 쌓아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우수하고 업적을 많이 쌓고 하려다 보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사하는 거야. 잠도 안 자고 막 고아를 하고 혹사해가지고, 그래서 남들보다 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뭐예요? 남들보다 아는 게 더 많고, 그게 너무 중요해. 우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죠. 우리는 싸움하는 데는 소질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싸움을 어디서 하게? 공부하는 데 사람이다. 네가 잘하나, 형 사람. 누가 실력이 좋은데,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너무 뭐예요? 너무 혹사하다 보면 T 세포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 사람 아무래도 죽고 싶은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조해 드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자꾸 자기를 혹사하는 방법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한다든가. 그렇죠? 잠을 잘 안 자고 너무너무 일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예요? 술을 너무 마신다든가. 또는 담배를, 하여튼 몸에 안 좋은 거를 너무 많이 할 때 자꾸 자기를 죽이면서 살 때 T세포들은, 아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자기를 뭐예요? 죽이려고 한다. 우리도 협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신나가지고 막 일하는 게 막 너무 재밌고, 그리고 막 하는 것마다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래, 심혜연이 최고다. 그럼 심혜연이는 막 칭찬에 중독이 돼가지고 어떻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막 칭찬 받으려고 막 일 더 하고 이래서 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이유보다, 건강상 이유보다 다른 이유로 너무 자기를 학대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자가 면역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로 모든 이 건강식을 하고 맑은 공기에 물에다가 그래서 이 외부적 환경으로 내 몸이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고 이 내면의 생각도 이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고쳐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이 이거를 좀 털어놔야 돼. 속에 있는 걸 털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좀 웃는 연습을 좀 해야 돼. 하하하. 그래서 감정 표현을 좀 더 뭐예요? 원활하게 하고. 그래서 이 노래 부른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노래. 아이, 나 노래 못한다 그러지 말고요. 노래 못하는 사람도 노래방에 가가지고 연습하니까 잘하더라고. 예. 그래서 뭐, 요즘 뭐, 노래방 기계 뭐, 간단한 거 있어. 그래서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정말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옛날에, 그 애 엄마가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예. 막 속이 얼마나 상한지 몰라. 막,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고, 막 열받고, 막 미워 죽겠고, 막, 이럴 때 뭐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찬송가 책 가지고 산속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막 집다 불렀어.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속이 뭐예요? 우리야.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하나님한테도 막 대들었어 제가. 뭐를 이렇게 하시오 당신. 우리 마누라 좀 잡아주지. 그 하나님이. 아니, 내가 어떻게 억지로 할 수 있나? 응.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어. 예. 억지로 하는 건 조건적이거든. 예. 그래서 무조건적이니까. 아, 무조건적은 강제로 안 해요. 무조건적은 내가 원할 때는 어쩌든지. 예. 그래서, 자, 제가 이제 환자 한 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얘기하고 끝내죠. 천주교 신자인데 참 그 성당에서 믿음이 제일 좋다는 이 안젤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안젤라. 안젤라라는 뜻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제 성당 댕기면 이름을 다, 교회 이름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젤라라는 건 참 이쁘고, 진짜 착해. 예.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들을 전부 저 안젤라를 참 며느리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젤라가 시집을 못 가고 노처녀가 돼가는 거야. 그 이유는 뭔가 하면, 그 같은 성당에, 학벌 좋고, 잘생기고, 얼짱 몸짱에다가, 가문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런, 진짜 멋진, 사위감이 있는데, 이 사위감도,
노총각이 돼가고 있어. 왜냐하면 안젤라하고 이 둘이가 좋은 거야. 좋은데 결혼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왜? 신랑은 끝내주는 신랑감인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영 악명이 높아. 그중 막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장가를 못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젤라 엄마는 알지요. 안젤라가 그 총각을 좋아한다는 걸 알지만은 그리고 안젤라 엄마도 모든 조건을 보면 그 집에 시집을 보내고 싶지만 그 시어머니를 보면 자기 딸이 뭐예요? 죽는다고 그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안젤라도 그걸 이해하고 그런 민기적거리다 있다 보니까 둘 다 전혀 노총각이 돼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자꾸 세월이 가서 나이는 들어가고 하니까 안젤라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굳은 결심을 하고 엄마한테 가서 자, 나 결혼할 거야. 너 죽으려고. 엄마, 내가 가서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바꿔놓으면 되잖아.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 나 이렇게 늙어갈 수 없어. 결혼해가지고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머니를 내가 바꿔볼게. 그 엄마도 좀 가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엄마가 허락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이제 안젤라가 패백을 드린다고 시어머니한테 탁 절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게? 네가 나를 바꾼다며? 엄마한테 한 얘기가 와, 그 시어머니한테 벌써 갔어. 그 여자는 이게 탈이에요. 아시겠죠? 여자는 이게 탈이야. 여자는 그, 있잖아요. 너만 알아. 그게 막 시어머니한테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게 아주 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본연히 웃기고 있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계획이 다 틀렸어. 시어머니 벌써 안젤라가 자기를 바꿔보려고 지금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아, 이거 봐라. 이렇게 돼버린 거라. 그래서 안젤라가 아무리 좋아, 아무리 잘해드려도 시어머니는 뭐요? 콧방귀만 끼는 거야. 한 3개월 하다가 전혀 장래가 보이지 않아서 안젤라가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잘해주다가 막 대충 해주자. 이렇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은 몰라도 누군 알아요. 시어머니는 알지. 요게 이제 나한테 포기했구나.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열 받아가지고 막 소리치고 하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픽 쓰러졌네. 그래서 만신불수가 돼버렸어. 응. 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다 누구 때문에래? 며느리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은 중풍에 걸렸는데 딱 잘 걸려가지고, 이 왼쪽 뇌에 중풍이 왔는데, 이 왼쪽 뇌에 언어 중추란 게 있어요. 그 언어 중추가 망가져가지고 시어머니가 말을 못하는 거야. 이 말을 하면 말할 생각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는 그게 자기가 조금 잘해드렸으면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계속 잘해드렸으면 시어머니가 중풍에 안 걸릴 건데.
이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한 건 자기 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더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풍 걸려서 반신불수 시어머니를 이제 돌봐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요. 이제는 뭐요? 똥오줌도 이제 뭐 해야 되고 뭐 목욕도 시켜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그 상당히 옛날인데 그때는 뭐 간병인 이런 것도 뭐 구할 수도 없고 막 완전히 며느리가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어머니는 안젤라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막 욕지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이지. 그러다 그래도 이제 안젤라는 이제 나는 이제 계속 끝까지 잘해 드릴 거야. 이제 이런 생각으로 고생을 하고 밤에 잠도 잠 못 자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제 죽을 끓여 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드리려고 이제 들어가 죽을 떠 먹이는데 이제 이게 입이 약간 삐뚤어져 가지고 이제 죽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좀 흐른 거야. 그래서 안젤라가 이 손으로 이렇게 닦아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요때다 하고 꽉 물은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안젤라가 막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시어머니 밤따구를 딱 때리고 아시겠어요? 네. 막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밤따구 맞았어. 그때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좋아. 시어머니가 놀라가지고 안젤라도 때려놓고 뭐예요? 어머, 나 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다. 시어머니를 중풍 걸리게 하더니, 처음에는 뭐 변화시킨다고 하더니, 이제는 중풍 걸린다고 시킨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로 잘해드리겠다 해놓고 또 뭐예요? 뺨따구 때려버렸어. 근데 안젤라는 그때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런 나쁜 며느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가만둘 리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벌 줄까요? 벌 줄까요? 하나님 벌 줄까요? 벌 줄까요? 하는 말은 그 거짓말이에요. 그 누가 하는 거짓말이야? 그게 마귀 악령이 하는 거짓말이요. 악령은 맨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 네가 이런 년이니까 너는 하나님이 벌 줄 거야. 두고 봐. 곧 너는 벌 받을 거야. 그 안젤라가 그 악령에게 속아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벌 줄까? 벌 줄까? 벌 줄까? 그럼 여러분 벌 받게 돼 있으면요, 쓸 때는 은근히 빨리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빨리 받고 끝나고 싶어.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제가 키가 제일 컸어. 그래서 그때 이제 애들 60명 있었는데, 저는 맨 나중에 맞았다고. 키 작은 애들부터 먼저 때려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맞은 놈은 딱 맞고 그냥 노는 거야. 저는 그냥 59명 다 맞고 났을 때까지 저는 60대 맞은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고 저거 맞는 거 벌 받는 거 좀 제일 먼저 좀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젤라도 그 빨리 받 무슨 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받고 끝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무슨 벌 줄까? 나를 고통을 주시겠지. 이제 이렇게 악령이 주는 거짓말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벌 받는다, 벌 받는다, 나는 벌 받아야 싸다. 이러고 생각하니까 T세포들이 안에서 뭐라고 생각해? 자꾸 벌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협조해야 되냐. 이래가지고 관절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주 심하게 온 거예요. 그저 남편이 그걸 알고 이제 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렇다고 해서 안젤라가 남편한테 시어머니 뺀다고 때렸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병원에 아무리 댕겨도 안젤라는 병원 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와, 하나님이 벌 줬는데 병원 가서 약 먹고 뭐요? 좋아진다면 그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이렇게 뭔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아무리 병원 가고 뭐 그래도 아무 뭐 치료를 해봐도 결과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에 돈이 많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회사에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최고 대학병원 가서 뭐 치료 받아봐야 무슨 치료하게? 면역 억제제입니다, 여러분. T세포가 변질이 돼서 T세포가 관절 조직을 공격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T세포를 죽여야 돼. 세상에. 그래서 T세포를 억제하는 무슨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같은 거, 옛날에 항암제로 한때 썼던 그런 약들 주면 T세포가 죽거든. 근데 뭐 그런 치료해봐야 그때밖에 뭐 약 효과 떨어지면 뭐예요? 또 T세포 또 새 T세포 또 생겨나니까 그럼 뭐 치료해봐야 아무 소용입니까? 그래서 남편이 실망을 하고 이제 드디어 한 달이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던 차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뉴스타트로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데리고 왔는데, 제가 남편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아하, 그 시어머니,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며느리를 고생시키고 있다는 사실 잘 알아. 아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래서 뭐 답은 뻔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하고 안젤라하고 둘이 딱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위로 겸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신 분이라고 그럽디다. 그랬더니 안젤라 뭐라 그래요? 어머머, 그 누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왜 그러게? 예. 이상구 박사한테 시어머니 욕하면 또 하나님 또 가만 안 둘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막 억압하는 거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그게 딱 느껴져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지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뭐요? 많으니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 조금 더 잘못하면 뭐요? 하나님 나를 가만 안 놔둔다. 이런 두려움에 꽉 사로잡혀.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두렵다면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알겠죠? 신앙은 참 기쁜 겁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자 그러니까 말이 통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요. 자꾸 부정하는 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이 통해 내가 이래서 T세포가 변질돼서, 그랬구먼요. 그래서 T세포 유전자 회복할 수 있고, 나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이게 뭐 무조건 뭐, 시어머니 좋대!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기도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주십니다. 맞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보고 이거를 보여주래.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참 좋아하던 성경절인데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떠신 분이라?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에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럴지라도 악할지라도 인자로 오신 분이다. 이거를 제가 탁 보여줬어요. 안젤라 보든 자기가 생각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조건적으로 나쁜 짓 했으면 벌 주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잖아. 근데 그래도 인자롭대. 조건적 하나님에서 갑자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어머! 성경 보든, 또 제 얼굴 한번 보고. 어머!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 여기서부터 병이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도는. 네. 그 악할지라도 인자하시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 아니에요. 안도의 한숨.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보여드렸나. 자, 마태복음. 그래서 이게 참 성경 공부를 잘 하면요. 재밌게 하면 끝내주게 재밌습니다. 아시겠죠?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와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란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제자가 몇 명이니까? 열두 명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감동도 없어. 뭐 열두 명이니까 열두 명이지 뭐. 근데 이게 굉장히 감동스러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이때 벌써 그 열두 제자 중에 한 제자 가롯 유다라는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뭐요? 배반하고 네. 돈을 받고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지막 만찬은 열한 제자만 하고 해요. 그 새끼는 안 불러. 그거는 뭐예요? 조건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 가론 유다도 불렀어. 그래서 다 같이 앉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그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미 돈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이 새끼 혼 좀 내야지. 이러겠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뭘까요? 가롯 유다를 향한 생각은. 마음을 어떻게 바꿔가지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을 먹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요거 무슨 소리입니다. 그렇죠? 요 말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요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상구가 예수님이랬으면 요렇게 할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저기 앉아있는 쪽을 딱 째려보면서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팔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진심으로 진짜 사랑으로 얘기한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야, 생각을 바꿀 수 없겠니? 생각을 바꿔가지고 지금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상구하고 달라. 하시냐고.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여 각각 한 사람씩 예수님께 여쭙니다. 아니, 그게 누군데요? 혹시 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래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아니다. 베드로한테도 아니다. 요한한테도 아니다. 안드레한테도 아니다. 11명한테 아니다라고 그랬어. 한 명 남았는데 누구게? 그 가룟 유다가 남았어. 이쯤 되면 여러분이 가룟 유다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근데 12번째 맨 끝으로 바로 가룟 유다가 왔어. 왜를 접니까? 이상구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했게? 볼태기를 그냥. 이 새끼 철판 깔아서 이 새끼가?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말했다. 너 맞아. 그러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고 네가 맞지만 나는 너를 네가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런 뜻으로 어떻게 하냐? 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이렇게 잘라요. 떼가지고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어떻게 다 이 잔을 마시라. 다 마시래. 몇 명이 다? 12명 다. 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 합니다. 너희가 이 잔 다 안 해요. 다 빼버려. 다. 너희가 이 잔을 마시라. 가룟 유다야, 너는 꺼져. 예수님은 안 해요. 다 마시라. 가룟 유다가 뭐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 적이 뭐요? 회개하고 뭐 그런 거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 전에 벌써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떠나보내기 싫어. 다 마시라.
이거를 탁 보여주는 순간 안젤라가 제 손을 붙들고 막 우는 거야. 어? 아, 한참 울더니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같은 이런 배반자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더니 박사님 제가요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하고 밤 따고 내렸다 그래. 그래도 사랑. 그러면 박사님 저 같은 사람은 가룟 유다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젤라 씨, 가룟 유다가 잠옷이 더 큽니까? 안젤라 씨가 더 큽니까? 가룟 유다가 훨씬 크죠? 가룟 유다 죄를 사했으면 안젤라 씨 같은 문제는, 문제도?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은 자식이 그랬어요. 아, 그렇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네요. 나는 천국 가게 되어 뭐요? 있네요. 우와! 네. 이래가지고 유전자가 어떻게 되게? 우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T세포가 정상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 안젤라는 막,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오고, 맛없던 현미방이 막 더 맛있어지고, 막, 이래가지고요,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던 여자가 일주일 만에 걷기 시작했어. 아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20일 후에 집에 갈 때는 막 완전히 관절염이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냐. 그때는 이 소위 그 비디오 테이프. 참, 우리 옛날에 비디오 가게란 게 있었잖아. 그거 다 없어졌지만은, 그때 막 비디오 뭐 하려면 막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야 됐어요. 강의가 막 스물 뭐 몇 개 이렇게 되면 막 한 보따리가 돼. 그거를 싸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서머니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고 하면은 이제 며느리가 병나서 이제 미국 가버렸으니까 이제 이제 간병인이 된 거야. 근데 이 간병인이 아주 못된 여자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말 안 들으면 이 간병인이 막 때린 거야. 그만 맨날 얻어맞고 있는 거야. 이거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게?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게? 아하, 내가 며느리한테 이렇게 이때까지 못됐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한테 뭐요? 이런 나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 거요. 이 세상이 전부 그래. 하나님을 다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안젤라가 이제 돌아왔는데, 안젤라는 이런 사실 아무도 모르지.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시어머니는 막 엄청 고생을 하고 있으니, 누구 생각이 꿀떡같이 날까? 며느리 생각이. 옛날 그 며느리가 그 차려줄 때, 왜 내가 그랬던가, 막 후회 막심이고, 막 혼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며느리 오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 며느리 오면. 그래서 며느리 와가지고, 어머니, 제가 어머니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뭐요? 고마워, 안 고마워. 이제 살았어. 그 맨날 때리던 간병이 이제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고마워, 사랑해.
시어머니 막 손잡고 고맙다. 그런 이제 그때부터는 간병하기가 훨씬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타트 강의 들어보세요, 어머니. 그 어머니도 이제 이 강의를 들어보니 뇌세포도 재생한대. 뇌세포도 재생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 하고 현미밥 먹기 시작하고 며느리가 막 해주고 이제 성경 강의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너무 좋으신 분이고. 낫겠어, 안 낫겠어? 예. 그래가지고 말도 돌아오고, 일어나서 앉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한 6개월 후에는 집행이 짓고 뭐요? 예. 며느리 손잡고 같이 교회도 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이게 뉴 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중풍도 낫고, 모든,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좋아진 거요? 며느리나 안젤라나 시어머니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이렇게 정말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힘, 그 생명 에너지, 그것으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치유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 마음속에서 감사하고 확신하고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